안녕하십니까. 홍상훈입니다. 지난주 방송된 PD 수첩,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 편을 기억하십니까? 민간인 사찰은 우리 사회와 정치권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어제 국무총리실에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 발표는 알맹이는 빠진 채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종익 씨는 한 편의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총리실로부터 사찰을 받았다. 정말 고발합니다. 힘없는 국민의 밥줄까지 불법으로 끊어버리는 그 공권력을 저는 정말 고발합니다. 공직자 블로그도 아닌 김종익 씨 블로그 이쪽에서 왜 관리하셨습니까? 우리가 관리 안 했다니까요. 정말 고발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비리수첩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도 사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는 의견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바로 어제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자체 조사 착수 3일, 방송 6일 만의 일이었다. 민간인임을 알고 조사를 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제보자가 제보를 했을 적에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제보를 믿고 공공기관 종사자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 건데 그것의 진위를 저희가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총리실의 조사 결과는 뜻밖이었다.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사실이나 처음에는 김 씨가 공직자인 줄 알았다는 주장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총리실의 발표에 대해 김종익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국무총리실 내부 문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문서조차도 그러면 보지 않고 조사를 했다는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문서를 봤다 그러면 그런 발표는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실제 총리실 측에서 경찰서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 씨를 내사하기 시작한 건 2008년 9월 10일. 그리고 김종익 씨가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사장이라는 것을 안 시점은 이틀 뒤인 9월 12일이었다. 그분들이 민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게 조사를 시작하시고 얼마 있다가 알게 되신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조사 내 거의 두 달이 경과된 시점에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의 불성실한 태도는 국회라고 다르지 않았다. 그동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인규 지원관이 나간 뒤 회의장에서는 그의 불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자꾸 이거 질문하려고 하니까 아마 사라져버린 모양인데. 공직윤리지원관 어디 있는지 지금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이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행방불명이 되는 예가 있습니까? 긴급히 아파서 병원 입원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 입원을 한데 어디 병원 입원한지도 모른다면서요. 연락도 안 되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대해서 일종의 도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단으로 국회에 출석했다가 자리를 빠져나가고 또 해당 총리실은 거짓말로 그걸 해명을 하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를 빠져나간 뒤 행방이 묘연했던 이인규 지원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일간지 보도를 통해서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사 초기 김종익 씨가 민간인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보도됐다. 총리실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종익 씨가 당시 이광재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그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서 그 이야기 그 국무총리실 관계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장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취재진은 다시 한번 이광재 지사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글쎄, 저희는 그분은 저희 선거운동원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모르는 분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요? 예예. 예. 그렇다면은 그 총리실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이 저희 선거운동원을 했다든지 뭐 저희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일이네요. 그 보도 이후 김종익 씨가 떠올린 한 가지 일. 그것은 6년 전 보낸 이메일 한 통이었다. 제가 이제 그 2004년도로 기억되는 그 이광재의 그 씨가 이제 그 거기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 제가 아는 이제 직장 후배가 이 선거 운동을 좀 그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걸 하면서 저에게 그 메일을 보냈던 그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퍽퍽 떠오르면서 정말 그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 단순한 전달 차원의 이메일을 보낸 적 있다는 김종익 씨. 그러나 그 메일은 이미 삭제된 지 오래된 것이었다. 정말로 중간에서 인계만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메일을 통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꼬투를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에 불법 도감청 여부, 그 다음에 이메일 감시와 또 미행을 포함한 집요한 사찰 여부 이런 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익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모든 것이 사찰되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했다. 제가 이렇게 지하철에 앉았는데 그 앞줄에 이렇게 그 앉아 있는 분들을 그냥 무심코 봤는데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사람이 거기 제가 그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앞줄에 그래서 아주 정말 그 순간에 그 몸이 얼어붙겠더라고요. 아, 이게 그 미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 때문에 증거인멸 이런 걸 해서 주도세도 모르게 그 저를 없애버릴 수도 있겠구나. 총리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 중 하나는 누구로부터 사찰 지시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 세 사람 이외에 네. 이 위에 어떤 지휘 체계라든가 네. 거기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그 뭐 조사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인규 지원관이 그 민간인 사찰 이후에 네. 그 사실을 청와대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데 네. 총리실을 거치지 않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일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은. 총리실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종익 씨의 담당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역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로 지금 뭐 이첩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쭉 진행되고 결말까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검찰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작년 10월 검찰은 김종익 씨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단 초범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를 내렸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이미 한번 판단하기를. 그런데 그냥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기소유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인데. 김종익 씨 측은 즉각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사의 답변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활동이 정당하다는 내용이었다. 국무총리실 공직자윤리점검반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수집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요인도 없었다는 것. 그거는 민간인도 다 고발할 수 있고 현행범도 체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검찰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미 면접을 준 겁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서요? 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업무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먼저 한번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주체가 돼가지고 뭘 더 밝혀서 엄정하게 지금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사찰 당했는지 모른 채 지낸 지난 2년.
이제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부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우리 하나 짓밟아서 자기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 짓밟아서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빠른 시간에 이 사람을 완전히 그 자리에 다시 제자리에 갖다 앉혀놔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비롯한 관련 직원 3명은 직위 해제 상태로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 의해 지휘되고 어디로 보고되었는지 이 사건의 몸통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보다 엄정하고 면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3년 전 목포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인을 단정짓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포 축복동 살인사건.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봅니다. 한 남자가 동료를 죽였다. 만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겠다는 것이다. 한순간에 살인범이 되어버린 정 씨. 그는 이 모든 것이 누명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과 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그는 2년여를 살인범의 멍에를 쓰고 살았고 9개월이나 옥살이를 했다. 그 진역 생진역 살아 그러지 않나. 정말 말도 못하게 살게 살아봤어.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됐냐면요. 진짜 저 보시는 사람들마다 그랬었어요. 안 됐다고, 애기 아빠가 너무 안 됐다고, 진짜 억울한 사람 거기 넣어놓은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경찰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때리겠냐고. 정 씨의 가족들도 동료를 숨지게 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항변했다. 목포 축복동 살인사건. 그날 밤 이 사거리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정 씨는 왜 살인범이 되었을까?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그날 밤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보았다. 2007년 8월 목포역 뒤편의 유흥가. 그날 새벽 만취한 정 씨와 직장 동료 유 씨는 앞서가던 피해자 A 여인을 유흥가 여성이라 오해하고 접근을 시도했다고 한다. 막 그러면서 둘을 양쪽으로 이제 둘이 다가와가지고 막 그렇게 안고 이제 막 이제 막 치근덕거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왜 이러냐고 사람과 이렇게 밀치는 상황이고. 뒤따라오던 A 여인의 남자친구 B 씨가 이 광경을 보고 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 정 씨는 동료 유 씨와 합세해 남자친구 B 씨를 일방적으로 구타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너는 뭐야 하고 때리더라고. 엄청 맞았어요 제가. 무릎으로 찍고 막 발로 차고 막 하는데 날라오는 게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맞았어요 제가. 정 씨는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때 싸움을 말리러 나왔다는 C 씨도 정 씨에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한다. 네 명이 뒤엉켜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진 순간 정 씨는 일어서려는 동료 유 씨를 갑자기 발로 돌려차 쓰러뜨렸다고 한다. 동료를 싸우던 상대편으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A 여인이 말하는 정 씨의 돌려차기는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정 씨 일행은 A 여인의 남자친구 B 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말리던 C 씨도 이 싸움에 가담했고 정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 씨가 상대편이 아닌 오히려 동료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것. 현장에 있던 세 사람은 일제히 정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 자백이 일치는 이제 우리 조사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때 부인을 했다라는 수사가 더 진행됐을 것인데 계속 부인이 뭐 술 취해서 모른다고 하다가 나
그게 자백이 된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막 무릎 꿇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울고 그랬거든요. 정 씨가 범인이 되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자백이었다. 저쪽에 형사, 그 사람이 형사 계장이나 된 건 몰라. 다 시인했어요. 다 시인했어요. 지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울고만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렇다 하니까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나는 그때부터 답답했죠. 그리고 뭐 내가 안에서 뭐 법적으로 뭐 아는 것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교도소로 넘어간 거죠.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 동료는 죽었고 자신이 범인이 됐다. 싸움에 가담한 일행 외에는 다른 목격자를 찾을 겨를도 없었다. 하루 만에 모든 조사가 끝났다. 제가 이제 면회를 갔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3일째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 취한 날까지는 3일 동안 기억을 못하더라고. 저희 아저씨가 그러더니 3일째 갔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가 이상하게 진술한 것 같대요. 난 제일 처음에 아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 계속 그랬거든요. 제가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동료를 같이 술 마시러 좋은 기분에 술 마시러 간 사람이 어떻게 때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 씨 가족들은 목격자를 수소문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다. 범인은 정 씨로 일단락됐고 그 후 사건은 잠잠해졌다. 3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할까? 근데 이쪽 여기 주변 분들은 여기가 저 일락가잖아요. 예. 하더라.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업주들이 날이 새도록 있어요. 거의 4시 되도록. 아니, 다른 사람인 것도 아닌데. 말들 안 해줘. 내가 그런다. 그 얘기를 내가. 동네엔 뜬 소문도 돌았었다. 억울한 이가 잡혀갔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내가 그때 여름 들어보고 바깥에 여름 나가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 뭐 그 사람이 죄인이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한 명도 나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을 따지면 그냥 그 죽어버렸다 이 말. 예,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뭐 옆에 놈한테 뒤집어 씌긴 식으로 하고 가불더라는데. 이곳 토박이 주민들은 유흥가 골목의 특성상 사건을 목격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정 씨 일행이 싸운 지점은 유흥가 사거리 한복판. 폭이 열 걸음도 채 되지 않은 좁은 거리였다. 과연 이곳에서 목격자는 없었을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동료끼리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길을 가다가 다른 일행을 만나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편이 아니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범인으로 몰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까? 일단 본인은 만취 상태라서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같이 있었던 동료는 사망했고요. 주변에 다른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건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뿐입니다. A모 여인, 그녀의 남자친구 B씨, 말리러 나왔다는 C씨, 이 세 명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정 씨 부부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이는 없었다.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입증할 길은 더더욱 없었다. 사건 기록이 닳도록 들여다보고 담당 수사원에게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한결같았다고 한다. 다 뭐 자기네들 알아서 했다고 다 뭐 그쪽에서도 뭐 범 이렇게 목격자가 있으니까 다 이렇게 그때는 전혀 그런 그러니까 뭐라 할까 범인을 밝힐 그게 아니었었어요 솔직히.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결국 부인 정숙 씨는 사립탐정을 찾아갔다. 이른바 사립탐정인 원 씨는 형사문제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법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그가 4년 동안 의뢰받은 사건은 총 100여 건. 무죄 판결을 받거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사건만 약 20건 정도 된다고 한다. 목격자가 지금 그 피고인하고 상대에서 싸우던 사람들인데 상식적으로 그거를 목격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 기록에 목격자의 진술 조서에 보면은
구경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럼 당연히 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 증인을 찾아서 사건을 조사해야 되는데. 원 씨는 사건을 좀 더 밀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 제3의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정 씨 사건을 조사하며 만난 이들은 총 50여 명. 탐문을 시작한 지 17일 만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새로운 목격자들을 찾아냈다. 자꾸만 아주 얘 말을 못해서 그냥 참 이게 누가 옆에서 자꾸만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그냥 참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아, 뭔가 알고, 아, 알고 있으면서 참는 그 목격자. 그래서 이제 아 저분이 분명히 알고 있구나. 자기보다 더 정확하게 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하루 그냥 4, 5m 앞 전방에서 어떻게 때리는 것까지 다 본 사람이 있고 어떻게 쓰러지는 것까지 본 사람이 다 있다. 목격자들은 사건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렸다고 한다. 이들이 현장에서 본 장면은 기존 목격자들이 본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괜찮은 거 보고. 예, 그래갖고 사람 보기를 진짜로 딱 쓰러진 거를 이제 보였죠. 예. 깨갖고 사람이 서게 해갖고 거기 이제 서게 하는 것만 봤지 나는 이제 모르죠. 박 씨는 발차기를 하고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봤다고 했다. 바로 앞에서 지켜본 또 다른 목격자 고박꽃. 그녀는 발로 차는 사람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호박꽃은 한 남자가 발차기에 굉장히 능숙했다고 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사람이 술에 취한 사람을 계속 발로 찼다는 것이다. 박 씨와 호박꽃은 사거리 인근에서 싸움 구경을 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싸움을 목격했던 호박꽃이라는 이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예전 모습 그대로인 사건 현장. 호박꽃은 그날 우연히 목격한 싸움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거의 한 시간 봤으니까. 한 시간 동안을 맡고 있었어요? 거의 한 시간 내가 저기 우산 들고 서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두 사람은 침묵하고 있었고 이제 일방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었고 한 사람 아가씨는 전화만 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맡고 있고 술이 취했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맡고 있었고 근데 맞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았다 가니까 답답하지 때린 사람은 도망갔다 하고 술 취해가지고 막 내 몸도 못 가는데 사람 때리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못 걸었구만. 내가 가면서 이제 좀 되게 뭐라 해버렸죠. 들어가면서 아가씨한테 아따 가시는 게 애중간에 전화 붙이고 있으라고. 뭐라 그러는 거야? 말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냥. 말을 안 하세요? 하지만 1심 재판에서 가장 유력한 목격자였던 A 여인과 싸움을 말리러 나왔다는 C 씨의 진술에 의하면 싸움은 단 10여 분 동안만 벌어졌고 정 씨가 일방적으로 B 씨를 폭행했다고 한다. 4명의 남자가 함께 뒤엉켜 싸우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정 씨는 유 씨를 갑자기 발로 돌려차 유 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증언이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 됐다. 하지만 호박꽃이 본 상황은 정반대였다. 그녀가 현장에 왔을 때 유 씨는 이미 쓰러져 있었다고 했다. 발차기에 능숙한 한 남자가 정 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싸움은 1시간 이상 계속됐다고 했다. 즉, 때린 사람은 정 씨가 아니라는 것이다. 호박꽃의 증언은 2심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최초 진술자들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됐고 정 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약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해야 했고 2년 동안 살인범의 멍에를 쓴 채 살아야 했다. 이제 금체가 나오고 나니까 처음에는 정말로 지역에서 얼굴을 못 들어갔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은 저 집에 가면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거지. 거짓말 끼는 거 아닙니까? 뭐 검찰에서 했은 게 잡아들이지 그냥 잡아들인다냐고 이런 소리가 이렇게 귀에 돌아서 들어왔고 참말로 미쳐버렸더만. 사건 발생 초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초동 수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1차 조사에서 정 씨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적이었다.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심지어 때린 상대방을 지목하기도 했다. 또 A 여인을 희롱한 부분과 남자친구 B 씨와 말리러 나왔다는 C 씨를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랬던 정 씨가 갑자기 자백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님, 둘이 술을 먹으러 와가지고 둘이 싸울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저 형사 한다는 말이 이 양반 모습이 알도 뭐 아저씨 부부간에는 어쩌고 싸움을 한다 이 양반아. 저 정금체가 하이킥으로 날려버려 갖고 여기를 하이킥을 해갖고 차붙다니까요. 저는 제가 하이킥을 했다. 자기가 한 것처럼 나한테 막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처럼 진짜 옆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그래요. 한번 수사를 해보면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알죠. 애초부터 그냥 뭐 정은 제가 무조건 했다. 단정지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할 자체가 아니라. 당시 담당 경찰관들은 정 씨를 범인으로 단정지어 지목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정 씨의 가족과 고인의 가족에게 통보했다. 또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유 씨에게 마치 직접 들은 것처럼 유도신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모 씨는 진술인이 선배인 유모 씨를 돌려차기로 1회차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땅바닥에 누워있는 유모 씨의 머리를 발로 차고 짓밟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나요?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정 씨는 순순히 자백을 했다. 기억은 없고 맞은 것만 같다던 정 씨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한 것이다. 그 형사가 씨가 내가 돌려차기 해가지고 쓰러졌다 맞았다 그랬다니까는 죄가 뭐 저는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그 말 한마디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정 씨가 유 씨에게 돌려차기를 했다는 부분도 확인해 봤다. 정 씨 일행과 처음 시비가 붙었던 A 여인. 그녀가 본 돌려차기의 방식은 정 씨가 유 씨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 돌려차기로 오른쪽 목을 찼다는 것이었다. 싸움을 말리러 나온 C 씨가 본 돌려차기 방식은 A 여인이 본 것과는 달랐다. 네. A 여인이 본 돌려차기는 정 씨와 유 씨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앞 돌려차기. C 씨가 본 돌려차기는 정 씨가 뒤돌아서 있는 유 씨를 향해 뒤돌려차기를 하는 것이었다. 이 둘의 돌려차기는 차는 방식에 따라 타격 부위로 달라진다. A의 돌려차기는 오른쪽 목을, C의 돌려차기는 왼쪽 목을 가격하게 된다.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A 여인을 찾아가 보았다. A 여인의 진술은 가장 일관된 진술로 인정받아 검찰 공소장의 내용도 대부분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했다.
그녀는 3년 전 일을 그림을 그려가며 생생하게 설명해 주었다. 순간 찰나예요. 그 같이 막 겹쳐지는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 모습을. 그 목격자는 한대 얻어맞고 악령이 날아가면서 아, 말린 사람을 치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와중이고 남자친구는 와가지고 나한테 야 씨발 보고 있어 하면서 막 오는 상황이고 두 사람 막 일어서는 상황이고 몇 초도 안 걸릴 거예요. 순간 그런 게 막 겹쳐지는 그 상황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일어나는 순간에 그 어정쩡한 자세에서 이쪽 발로 이렇게 감아찼어요. 이쪽을. 당시 진술 조서에서도 A씨의 진술은 일관됐다. 정씨가 발로 앞돌려 차 유씨의 오른쪽 목을 맞췄고 유씨가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유씨의 직접 사인은 외부 타격에 의한 뇌출혈. 오른쪽을 봤을 때는 이쪽이 가격이 먼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도되는 과정 중에 이쪽이 지면이나 이런 데 충격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높다고 좀 생각합니다. 부검의의 설명에 따르면 유 씨가 왼쪽 목 부위를 먼저 맞은 후 뇌출혈을 일으켰고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지면과 충돌한 오른쪽 목 부분에 상처가 생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A 여인이 주장한 것처럼 돌려차기로 오른쪽 목을 타격했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건과 관련해서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는 뭐 3년 정도 지났고 그 과정 중에 뭐 유죄 무죄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질의가 왔거나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아니면 법정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말리러 나왔다는 C 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정 씨가 돌려차기하는 것을 확실히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3개월 후 그는 진술을 번복했다. 제가 혹시나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했거든요. 이게 제가 잘못 봐가지고 정우철 씨가 억울한 혹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본 게 발차기 본 게 그거 봤는데 제가 정금철 씨를 착각을 한 것이네.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왜 찾아와서 지금 주말인데 뭐 바쁘신데 찾아와서 얘기해드리는 건 하루라도 정우철 씨가 억울하게 혹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족분들한테 제가 전화도 드렸지만 죄송하고 사람이 제가 맞다 보니까. C씨는 왜 돌연 진술을 번복했을까? 지난번에 왔는데 내가 형사인 것 같이 그랬다게 삼촌, 네 그러지 말아야 했어. 정확하게 말해야지. 난 내가 다 봤는데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랬어.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패를 쥐어서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사후의 기억을 재가공을 해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당연히 유의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에 비춰서 사건 연계는 기본적으로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축복동 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한 모텔. 이곳 주인은 싸움이 일어났을 당시 경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 사장이 그 애는 두드러 맞았다. 우리 관계 사촌 동생이죠. 네. 그 애는 두드러 맞았는데 왜 그 애가 경찰서로 갔냐. 그때 당시에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건이 발생한 날 경찰도 이곳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주인은 그날 새벽 본인이 목격한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었다고 했다. 모르고 일단 내가 동료 때 빼빼한 사람 맞았어. 나는 그런 걸 알지. 살을 막 때려고 치고 바꿔놓는데 쓰러졌다가 그러니까 빼빼한 그놈이 쓰러졌다가 한 방씩 다 쳐버리면 쓰러지네. 그래서 보면 예. 사람들 싸우는 그 형체는 보이셨어? 네, 그건 다 봤죠. 그것은 봤지. 누워 있는 것은 몰랐었지. 거리는 별로 멀지 않으니까 이 문 밖으로는 안 나가셨어요? 네. 이 문 밖으로는 밖에는 안 나가서 끌다 아마 여기서 동화만 왜 안 나가셨어요? 네? 나이 먹은 거 두 달 후까지 나가야 검찰에 가. 어? 자기네가 필요하면 와서 조사를 해가야지. 그럼 내가 그렇게 아 날 번들다 얘기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라고. 나도 좀 검찰에 사는 것이
전화하는 거 꽤 심하대요 하는 것이. 내가 이거 사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내가 뭔 일 못하겠다. 그러나 정확한 이것을 해라. 나 그리스 내가 막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관 주인의 증언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 무시됐고 목포지청 내부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여관 주인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돼 있다. 원 씨는 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재조사를 요청했다. 수사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그 검사실에서 그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내가 그 진범을 찾아냈다라고 이제 제보를 했죠. 제보를 하니까 이제 담당 계장이가 이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저 목포 경찰서 해당 경찰서로 전화를 해라. 황당하더라고요. 불편해요. 그는 해당 경찰서에 현장에 있었던 A와 B, C씨를 상해치사, 무고,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목포지청에선 고발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재수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변이었다. 일단 이것이 검찰청에 혹은 경찰에 경찰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해가지고 문턱을 넘을 수 없다고 볼 때 하는 판단이 각하인 것이죠. 그런 사소하지 않은 의문들, 결함들을 보강해 줄 만한 새로운 목격자들이 나타났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를 해서 그 공소사실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확인해 봤었어야죠. 확인을 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당의 공인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당연히 부여된 의무인 것입니다. 당시 담당 검사에게 새로운 목격자가 나왔는데 더 이상 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어떻게 해주실지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요. 전화를 드리는데 분이 알아주시죠? 직접 좀 회신을 들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아, 그거 전화를 왔다. 그리고 그렇다고 지금 전화가 자꾸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지금 통화를 원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 증금 제시가 살인범으로 몰린 몇 가지 의혹들을 살펴봤는데 초동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군요. 네, 일단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상황에서 목격했다고 해도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롭게 나타난 목격자들의 진술은 처음 3명의 증언에 신빙성을 의심케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 PD, 진실은 뭡니까? 증금 제시가 무죄라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네,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과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 당국이 과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9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법원은 증금 제시의 무죄를 확정지었다. 원 씨는 정 씨를 대리해서 A 여인, 남자친구 B, 싸움을 말리러 나왔던 C 씨 이 세 명을 고발했다. 원 씨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목격자들 간에 대질 신문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당연히 그 대질 신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통상 이제 저도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게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도 물증이 없는 경우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지를 통해서 어느 누가 바른 말을 하고 또 거짓을 하는지 충분히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해당 경찰서의 대질 신문과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이 왔다. 새롭게 나타난 제3의 목격자 호박꽃이 피고발인들과 대질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호박꽃이요? 피고발인들하고 대지에서 사람이 그들과 대면을 원치 않았었고. 근데 저희랑 얘기하실 때는 분명히 대지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찰서에 출두했었던 호박꽃의 얘기는 달랐다. 아, 그 여자야? 나를 안 봤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내가 대지를 해주라겠어요. 거기 조서에 꽂는 거 보니까 나를 안 받아 있다더만. 대질 뭐 성사시켜 준대요 그래서? 아니 그 말도 없어요. 아
대꾸라고 했어 내가. 말하라고 내가 말한다고. 그리고 지난 6월 원 씨는 A 씨의 남자친구였던 B 씨가 불심 검문으로 검거됐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전혀 경찰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받지 못하고 지난 6월 4일 날 불심 검문에서 검거돼가지고 지금 잠시 뭐 석방을 시켰다고. 해당 경찰서를 찾아 어떻게 된 경위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물론 이제 사건 은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없었는데 저는 기어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3월 풀려났다는 A 여인의 남자친구 B 씨를 만났다. 학교 들어가서요. 조용한 데서 이렇게 PC방 갔는데 이제 쉬니까 PC방 갔는데 누가 근무를 하는 거죠. 아, 수배가 들었다 그거예요. 네. 그리고 뭔 수배냐고. 밤낮 못 보여서 현관문 오셔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물어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생각이 안 나. 3년 됐잖아요. 아, 생각난 것만 말하고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는 제작진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누구보다 진범을 찾고 싶은 것은 고인의 유족. 그런데 지난 5월 해당 경찰서로부터 허망한 소식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이게 처음에 이게 그러면 세 명 중에 한 명 범인을 찾아달라. 전급제가 아니면 전급제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나머지 세 명 중에 그 범인일 거 아니냐 해달라. 경찰서 목포 경찰서까지 다시 수사 의뢰를 했어요.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포 경찰서에서 세 사람 다 혐의점이 혐의가 없는 걸로 해서 사건을 종결시켰다라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고발인에게는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족들에게는 사건을 종결지었다. 해당 경찰서의 애매한 입장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면 모든 게 다 이 사건 자체가 종결이 되어버렸다면 분노하실 일이죠. 당연히 분노하셔야 되고. 유족들에게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유족들이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제작진께서 그 부분 명확히 확인하셨습니까? 명확히 확인했어요. 유족 얘기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쪽 유족하고 제보자의 말에 신빙성을 더 두고 객관적으로 모든 객관적인 자료로 수사를 하는 조사하는 말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정 씨는 동료를 죽인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었다. 하지만 살인범의 멍에를 쓰고 살았던 지난 2년간 정 씨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을 무죄 판결이 보상해주지는 못했다. 저희 취재를 통해서 만약에 뭐 경찰에서 재수사를 더 강하게 이렇게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다가 오히려 약간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밝히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건 밝혀야죠. 왜요? 일단 그래도 무죄를 받으셨으니까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이 같은 직장 동료였고 그 또 유가족들한테도 또 미안하고 또 그 형님한테도 미안하고 꼭 밝혀서 진실 밝혀지길 원합니다. 네,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재수사가 왠지 믿음직스럽지가 않은데 그 이후에 더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까? 네, 수사당국의 입장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책임을 다해 재조사를 하고 진범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초동수사가 워낙 미진해서 그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강지영 PD 수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1심 판결에 항고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약 8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해마다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수사당국과 사법부의 오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고 합니다. 열 사람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같은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사법기관의 주의를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